서예은 중2 오늘 의뢰인 맞지? 아 가서 멋있게 한번 구해주자. 멋있게? 얼마나 멋있게? 이번 건 10만원어치 멋있게. 오케이 10만원어치 갑니다. 형,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아니 그렇다고 학원까지 잠입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나이가 몇 갠데? 500이야. 이거 쉬운 사건이라고. 의뢰인은 타살이라고 믿지만 이건 100% 학업 스트레스 인한 자살이야. 그것만 증명하면 500이 딱! 빨치고 빠지자. 아... 500이면... 진짜 열심히 해볼게. 이번 사건 의뢰인 고등학생이야? 어. 고등이 무슨 돈이 있어 형.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저기 학원 보이지? 저기 돈 없으면 못하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준우가 떨어진 곳. 아이들이 웅성거리면서 가까이 모여있길래 다가갔어요. 12월 14일 입시학원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죽은 학생의 이름은 김준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떨어진 모습이 살짝 부자연스럽고 옷에 묻은 먼지도 이상하다. 왜 옆면에 묻었을까? 옷깃에 묻어있는 얼룩. 떨어지면서 보라색 액체를 흘린 것 같다. 손에 무언가 쥐고 있었어. 그게 떨어진 곳은? 이건 설마... 야! 아씨! 너 죽을래? 미안! 아니 멍 때리고 있는 얼굴이... 어우 너무 생... 아 멍 때린 거 아니거든? 저 모르냐? 일단 우리가 잘 조사해 볼게. 네 감사합니다. 준우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꼭 준우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우 싫어! 아 진짜 아우. 안녕. 저 배지는 준우가 하고 있던 거?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어? 에이, 너네들 저러냐? 어? 자, 요 시험지 앞에서부터 뒤로 돌려. 아니, 수능도 아니고 고작 학원 모의고사인데 뭘 쫄고 그래, 어? 야, 대충 봐, 대충, 어? 대충 봐서 특별반 못 들어가면 너 인생 망하는 거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자, 시작! 뭐지? 약인가? 준우 옆에 있던 거랑 같아 보이는데. 어, 야, 아유 갑자기. 쉿. 괜찮아, 괜찮다. 응, 괜찮아. 뭐. 또 컨닝해, 응? 꼭 해야 돼, 응? 또 해라. 아유, 또 해라. 아유. 쟤 뭐야? 저건 아까 그 약? 그걸 학생들끼리 은밀하게 사고판다? 부럽냐? 생신들 나와! 제 이름이 고영재였지? 왜?
관심 있어? 어. 방금 관심 확 생겼어. 대단해 우리 형. 남자 여자 안 가리는 취향. 멋있다. 존중해. 형. 난 그런 취향 아니야. 절로 가라. 난 형이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형, 난 안 돼. 알지? 너? 아, 저 가라고! 진짜... 죽는다. 오케이. 난간에 쓸린 흔적이 있어. 자살인데 왜 쓸린 거지? 형! 여기! 저건... 준우 옷깃에 묻어있던 거랑 같은 보라색? 준우는 분명 여기서 한 거 골목 같은 걸까? 설마 아까 그 약? 약을 판 사람은 고영재? 혹시 영재가 쓰러진 준우로 옮긴 건가? 그러다 떨어진 단추, 그리고 의식 없는 준우를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자기를 위장한 거야? 이 모든 걸 영재가? 그것도 혼자서? 어, 깜짝이야! 그치. 내가 놀랄 만큼 잘생겼지. 미안. 근데 때릴 필요까진 없었잖아. 미안해. 아, 간다. 미안해. 누나! 세희야, 이거. 응. 감사합니다. 아, 그거 더러워. 안 빤 지 한 달 넘었어. 아, 원래 옷은 빠는 거 아니야. 핏이 생명이거든. 냄새는 안 나지? 아, 미안. 냄새 나네. 꽃향기. 머리에 꽃이다 꽂혀라. 양가 좀. 아, 줘봐. 그나저나 준우에 대해서 좀 알아냈어요? 세야, 너 그 배지 뭐야? 아, 이거요? 이거 특별반 배지예요.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서 7등 안에 들면 들어갈 수 있는 반이에요. 특별관리원 애들이 학교에서 성적도 더 좋고 대학도 더 잘 가요. 성적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성적은 기본이고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학생들끼리 특별관리반 들어가려고 엄청 치열하겠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약 같은 것도 하고. 그치? 네? 아, 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비타민이에요. 단순한 비타민 아니잖아. 이걸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특별관리원 애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성적 올리고 유지하려고요. 뭐? 약을 한다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먹는 거지. 더 잘해야 한다고 압박 주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돈 없는 애들은 먹지도 못해요. 한 알에 60만 원짜리를 저 같은 학생이 어떻게 먹어요. 그만 가자. 좀 늦겠다. 아, 준우 자살 아니야. 고영재다. 네가 대학 갈 방법은 쌤한테 있다는 거 알지? 둘이 무슨 대화하는 거지? 그래. 야, 잠깐. 가봐. 아, 나 이 자식들이 이걸 어디 갔다 와? 자습 안 하고. 아, 니네들 대학 가기 싫구나. 그래, 뭐 대학 안 가면 어때? 이미 포기한 인생인데. 에? 자, 축하한다. 저건 옥상에서 발견된 단추? 왜 원장의 단추가? 인생 더 서글퍼지기 전에 자습해. 아, 세희야, 너는 잠깐 나 좀 보자. 저요? 응, 따라와. 네. 형, 아까 세희 돈 없다 하지 않았어? 그게 지금 중요해? 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
냄새 씨. 원장 다음 수업 몇 시지? 아까 일정표 보니까 9시던 것 같던데? 아 그래? 그 수업 세이도 들어가지. 어 그럴걸? 오늘 밤에 작업 하나 하자. 작업? 무슨 작업? 세희야, 원장 오면 말해줘. 오랜만에 하니까 떨린다. 아 빨리 하라고. 아이고 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영재. 원장님 오셨어요. 그래, 선생님 많이 기대하고 있어. 아 그거 그만 컴퓨터 보라고. 아, 알았어. 아이고야. 아 내가 또 깜빡하고 교재를 안 맞았군네. 그만 갔다 올게. 아, 원장님. 어?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야, 쌤이 갔다 오면 돼, 응? 원장님 지금 나갔어요. 얼른 피하세요. 저건 금고? 야, 안드레. 응? 야, 그거 그만하고 이거 따봐. 어, 그래. USB를 왜 금고 안에 넣어놨지? 빨리 차, 빨리 차, 빨리 차. 아이고야. 아이고, 근데 이거 떨고 있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아 형 그걸 왜 여기서 지금 봐.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니까. 뭐 하는 거야. 미치겠네. 이걸 확 때릴 수도 없고. 씨. 아 빨리 가자고. 아 진짜. 야 도훈아. 왜? 일로 와봐. 형. 어! 어, 여기서 뭐해? 아, 아니. 아, 원장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요. 네. 아. 많이 아파? 네. 어, 그럼 뭐, 병원 가봐야지. 어. 아, 네. 언제 가셨습니다. 네. 아우. 저대 잠깐, 배가. 아! 야, 야. 아! 아. 너는 어디 가? 어? 자습해야지. 아, 네네. 빨리 저 교실로 가. 어? 아, 네네. 나 지금 확인한다. 아, 네.